오늘은 남파랑길 요수 55코스 요수 해안공원에서부터 소요트장까지 트레킹을 합니다. 남파랑길 55코스는요 국동항 해안길을 활용하는 노선으로 요수 해안공원에서부터 요수 소동 소요트장까지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는요 이수신 광장이라든가 해양공원, 고서동 천사벽화마을 등 요수항과 국동항, 웅천해변문화공원, 웅천친수공원, 천서유적지, 서호동동다리 등 다수의 관광지가 분포되어 다양한 먹거리와 풍부한 코스입니다. 좌측으로요 장군도하고 또 돌산대교가 또 도망이 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 거북선은 이수신 장군의 지 아래 군관 나대형과 지역 선박 기술자들에 의해 건조된 함선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거북선은 단 3척이며 전라 자수영, 방답진, 순천부 선서에서 각각 한 척씩 건조되었다고 합니다. 요수 갓김치, 갓김치 백화점에서 좌측으로 또 진행합니다. 아주 작은 조선소인데 여기도 엄청 크게 보입니다. 골목에서 바로 좌측으로 가셔야 됩니다. 직진은 막혔습니다. 어우, 엄청난 돌산대교 아래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요수 영당지는요 요수시 남산동에 있는 최영, 이순신, 정은, 이대원 등 4.2를 모시는 단집이라고 하네요. 요수시 특산품 전시장 판매장인데요 명품 장을 판답니다. 저는 골목에 힘을 쓰는데요. 어우, 국동항이 마스코트나요? 상을 가지고 쩍 벌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잘 꾸며놨는데요. 캠핑이나 야영 금지랍니다.
오늘 뉴스에서요 정점까지는 10km가 남았습니다. 아, 배가 이렇게 많은데 진짜 이 앞에 있는 배들은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어마어마한 애들. 아, 국도와 등대가 보이는데요. 낚싯줄을 좀 물고 있는 고기 형상을 띄고 있습니다. 정말 특이하네요. 소경도 선착장 서구에도 다양한 선박대, 전박대인데요. 앞에 있는 수영이 바로 야도랍니다. 여수 지역 대부분의 섬은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해서요 붉은 빛을 띄었다고 합니다. 까막섬은 숲이 우거져 검게 보였는데 가막만의 명칭 유래는 이 까막섬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자전거 도로거든요. 이 코스를 또 같이 자전거가 돌 수밖에 없네요. 오, 이건 갑자기 엄청난 호텔 하나 나타나는데요. 히든베이 호텔이라고 합니다. 자, 히든베이 호텔 지나면요. 지금 이제 우측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냥 직진하시면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 가져왔던 히든베이 호텔하고요 동성 자동차 운전 학원이 보이고 있습니다. 와, 엄청나게 긴 해안도로를 또 따라가야 되네요. 오리들이 오늘 반상했나 다 모였습니다. 저쪽에 동천어항. 아, 저희들은 바로 직진입니다. 동천어 사거리에서요 좌측으로 또 진행을 합니다. 저 건물 위에는 현재 시간을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천 친수공원은요 청정 해역인 가막만을 활용한 여가 쉼터 조성과 친수 공간을 활용한 토지 이용에 급여한 해변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신설했다고 합니다. 장소는요 제 유튜브에 이미 이제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한 것은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굴강인데요 거북선 건조를 하고요 대피를 했다는 곳이랍니다.
후크 위에요. 새들이 한 마리씩 다 잘 잡고 앉아 있습니다. 아, 분양을 잘했네요. 아주. 이것을 또 굴하고 홍합을 또 작업한답니다. 이거 소 동동다리는요, 야간에 조명이 들어오면 더 멋진 경관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소동동 다리에도 유래가 있다 합니다. 옛날에는 소동 지역 일대를 장생포라 하였는데요, 고려 공민왕 원년에 애구가 침입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전라도 안호였던 유탁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자 애구가 혼비백산하여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를 기념하여 군사들이 기뻐하며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동동이라 하였다고 합니다.